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하고 싶은 말을 매일 다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일단은 제가 띄우겠습니다. 됐다. 오케이. 혹시 그 전염세계 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셔요? 아시는 분요? 전염세계 혹시 접해봤다든지 전염세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알지는 못하고 인사동 가면 많이 보셨어요. 뭘 봤다고요? 인사동에 가서. 인사동에 가서 보고요? 그건 꽃이나 뭐 가방. 아니면 직접 해보신 분 안 계셔요? 직접 해보셨어요? 어디서 해보셨어요? 저기 조미숙 씨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염염색, 뭐 자연염색 말은 많죠. 근데 정확하게 전염염색이 뭐며 자연염색이 뭐냐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뭐가 자연염색이고 뭐가 천연염색입니까? 네, 같은 말인데 그래요.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자연염색이라 그럽니까? 뭘 보고? 저절로 염색되는 자연 염색 아니에요? 뭘? 예? 자연에서 색소를 썼을 때 저게 자연 염색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도 입고 계신 옷들은요? 석유잖아요. 석유는 자연 아닌가요? 예, 석유 자연이잖아요. 예, 석유도 자연이고 다 자연에서 색소를 얻습니다. 우리가 뚝딱 금화라 뚝딱 해서 만든 색소는 없어요. 어떤 자연을 이용해서 그 자연 속의 색소를 만들어서 염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범위로 따지면은 저나 선생님들이나 다 자연 염색을 입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자연 염색을 하지 않죠, 우리가.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자연 염색이다. 이것은 화학 염색이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말해봅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약품 첨가해서 어쨌든 왜 이것은 똑같은 자연염색인데 이것은 자연염색이 아니고 화학염색이다라는 우리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럼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쉽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볼까요? 자연에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저는 그 기준을 건강에 뒀습니다. 건강. 이것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거기에 기준을 뒀어요. 아까 미리 자차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 염색하기 전에 올해 염색 20년째거든요. 20년째인데 염색하기 전에 그 병원 검사실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염색했었습니다. 사람 몸을 염색했었고요. 사람 조직 염색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쓰는 약품들이 굉장히 강한 독성이 강한 그 물질들이었어요.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마침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저 좀 내려와달라 부탁해서 내려갔다가 처음에는 일 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잡혔다가 발목을 잡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염색, 뭐 황토염색 이런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게 색깔이 한마디로 흑백이죠. 흑백. 뭐 회색깔, 황토색깔. 그밖에는 색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색이 좀 다양해야 재미있고 색이 예뻐야 재미있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 다른 분들이 어떻게 염색하는가 싶어서 나가봤지만은 전부 다 뭐 그중에도 염색하신 배려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한 뭐 저보다는 컬러풀 하더라고요. 저보다는. 그래서 그분들 염색 한번 빼와보자 싶어서 한번 물어봤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화학약품을 쓰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검사실에서 썼던 약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만질 적에는 틀림없이 저희들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그렇게 만졌던 작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염색 하신다는 분들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이 약품을 써서 우리는 자연염색 한다 하면 그래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약품을 쓰면서 무슨 자연염색을 해? 라는 그 의문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듣는 말이 괜찮아. 조금 쓰면 괜찮아. 원래 땅에 있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을 대부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상식적으로는 그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 스스로 길을 한번 찾아보자 싶었어요. 제 스스로 길을. 근데 처음 만났던 책이 그 말 고문을 만날 그 생각한 이유가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자연염색 역사가 얼마인가를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삼국시대도 거슬러 올라가고요. 예, 더 고대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학염색의 역사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훨씬 몇 배의 그 시간은 우리는 자연염색을 하고 살았는데 그 시대에는 화학을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대의 염색은 어떤 염색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서울에 박물관을 오니까요. 그 뭐죠? 흥선대원군이 입었던 홍의장포를 보게 되고요. 왕들이 영조가 입었던 곤룡포를 보게 되고 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원하는 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옛날 그러면 그 기록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제가 찾아본 게 가장 먼저 만나는 책이 규합청서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빙의학 이씨가 쓴 규합청서가 가장 먼저 저 만났어요. 왜? 왜 그걸 만났겠습니까? 예. 책 이름인가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십니까? 빨리 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 불은 꺼죠? 앞에 불은 꺼까요? 너무 안 보이는데. 슬라이드 쇼가 안 되나요? 잠깐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출판 뒤에 불을 꺼.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예, 이게 안 되네요. 아직 그럼 찾아본 거예요. 네.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네요. 배터리가 된 거지 그럼. 배터리 새로 넣는데. 언제? 그럼 수동으로 하죠, 수동으로. 예. 예. 예, 주세요. 잠깐만요. 예. 또 안 되네요.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연염색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전통염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차이를 좀 둬야 되겠다 싶어서. 자, 저희 공방입니다. 근데 잘 안 보이죠? 사진이. 앞에 불을 좀, 앞에 불 보여줄까 만들까요? 이거 되는데, 이거 좌측 우측. 좌측 우측. 아, 요건가요? 네. 이 사람을 가리는 것 같아요. 거기 누르시면 돼요. 예, 저는 자연염색이냐, 전통염색이나 그 기준은 건강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염색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참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염색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그 염색이 안 좋다. 그럼 왜 해야 되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편리한 게 너무 많잖아요. 편리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염색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했을 때 많이 입히로서 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난 것이 그 고문 중에서 자 가장 제가 많은 걸 얻었던 것이 그래도 규합청서하고요. 이수신 편이라는 그 편하고 그 다음에 임원16지 아니면 산림경제지 또 제 산청이 무슨 고장이죠? 동의보감 고장이죠? 동의보감 속에도 염색에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 부분하고 여기서 많은 것을 제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규합청서를 처음 만나고 임원경제지를 봐서 이제 느낀 점이 뭔가 아십니까? 이분들은 후손들을 괴롭히려고 이 책을 썼는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도서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서체가. 그리고 그때 용어하고 지금 용어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뭐, 황책 한 양을 썼다라고 나와요, 황책. 어떤 책을 다 뒤져봐도 황책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 한약방에 가도 물어봐도 안 되고요. 한의원 찾아가서 물어봐도 황책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죠. 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염색했던 것이 13년 걸렸어요.
염색을 완성시키는 제 나름대로 염색을 완성시키는 게 13년 걸렸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는 이제 지금 7년 됐죠. 그 전에는 해도 자 우리가 자연 염색이나 전통 염색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염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예뻐야 되고 건강에 좋아야 되고 예. 근데 그거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차원적인 얘기고 실용성이 있어야 되겠죠. 실용성이 네.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옷도 만들어봐야 되고요. 스카프도 둘러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됩니다. 실용성 없으면 이거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실용성이 좋다는 것은 아까 탈색되는 부분 막아줘야 됩니다. 땀을 흘려도 탈색이 안 돼야 되고요. 햇빛에서 땀이 안 나가 탈색이 안 돼야 됩니다. 그거 없어버리면 이 염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기존에 그 사회에 나가서 배웠던 염색하시는 분들이 화학이 면제를 쓴 이유가 바로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탈색되는 걸 못 막으니까. 그래서 화학 면제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낫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걸 거부했잖아요. 화학 면제 쓰지 말자. 자연 염색 가져오자. 그러니 탈색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초창기 때 기술이 없으니까. 했다 하면 빠져버리고. 했다 하면 뭐 허무해요, 허무. 뭐 황색의 대표적인, 노란색을 내는 대표적인 식물 혹시 아세요? 치자. 치자. 네, 대부분 치자란 말 나옵니다. 허무합니다. 못 씁니다. 처음에 색은 너무 이뻐요, 색은. 너무 이쁜데,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색은 바이바이 하고 없어요, 색이. 다 날아갑니다. 나중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뭐 하나, 뭐 노란색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나만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색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계에 왔었어요, 한계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한 게, 자연 염색은 원래 빠지는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빠지는 건 맞죠. 우리 화학 염색도 빠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죠, 시간이. 뭐, 바로 지금 확 빠져버리면 그건 못 쓰는 것이고요. 뭐, 몇 년, 10년 주기로 빠진다 하는 그거는 쓸모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물관에 가서 제가 왕의 옷을 봤다 그랬잖아요. 100년을 견뎌냈잖아요. 영조의 옷 100년을 견뎌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적에, 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자연 염색이 잘못된 건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염색을 찾아가보자는 것이 13년째 내 나름대로는 완성을 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한국의 고문은 이런 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아까 16지라든지 이수신이라든지 했지만은 농서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이 들어있었습니다. 해동 농서, 이런 농서에. 농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쪽과 홍화였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그 우리나라의 한국의 역사를 영탱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도 궁금한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근데 놀랍게도 문명의 발상지 있죠.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또 양쯔강 또 어디죠? 인더스 그리고 마야 잉카 공통이 뭐겠습니까? 공통점은 아 염색의 공통점 제가 바라보는 공통점 귀족들은 실크를 입었다 라가 됐고요 실크 그리고 쪽과 홍화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그 각 전 세계 통틀어서 전부 그 각각 다른 지역인데도 쪽과 홍화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쪽 홍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다른 색을 자 홍화는 대표적으로 홍색을 얻는 대표적인 염제입니다 그리고 쪽은 청색을 얻는 대표적인 염제입니다 그럼 이 청색과 홍색을 얻기 위해서 쪽 홍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그걸 쓸 수밖에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전염색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전택염색제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자지에서 혹시 이게 뭔가 아세요? 잘 모르실 겁니다. 아니요. 황백 들어보셨어요, 황백? 저도 저 염색 때문에 알게 됐나, 식물의 잎입니다. 황백. 황백. 아니요, 나무 숲입니다. 나무 숲이. 나무 숲인데, 제가 왜 이걸 띄웠는가 아니에요? 우리 그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금속 활자, 뭐죠? 그 무구정광태 다나리경 아시죠? 그것이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왔습니다. 상하지 않고.
금속 활자본이죠, 이것이. 근데 좀이 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원인을 밝혀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지가 정말 좋은 한지다. 우리나라 한지가 최고의 한지다. 그리고 완벽한 중성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완벽한 중성지. 그리고 황백 염색을 했다는 것이에요. 황백은 그만큼 방충효과가 가장 뛰어난 염제입니다. 그리고 위장병에 탁월한 염제입니다. 저거 삶아서 먹으면 웬만한 위장병 다 났습니다. 그런 게 제가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풀도 아주 예쁜 풀이죠. 깽깽이 풀 들어보겠습니다. 깽깽이 풀. 네, 깽깽이 풀 꽃입니다. 이 뿌리가 황련입니다. 황련.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염제를 말하겠어요? 황백, 황련. 무슨 색을 내겠습니까? 예. 맞죠. 황색 계열 염제입니다. 황색 계열. 제가 왜 황색 계열을 가장 먼저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요. 자연계에 수많은 식물이 있습니다. 자연에. 너무너무 많은 식생이 있고, 제가 지리산 들어가야 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생이 분포하는 곳이 지리산이에요. 그런데 염제의 90%가 황색입니다. 대부분이 황색이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아니, 90%가 아니죠. 95% 이상이 황색입니다. 어떤 식물을 채취해서 염제를 얻어도 대부분 황색 색소를 얻게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은 게 황색이었죠. 그래서 황색이 가장 우리 오방사상에서도 황색이 중앙에 위치한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했습니다. 자, 중국 황제가 입었던 옷이 뭐죠? 중국 황제가 입었던 옷. 곤룡포. 예, 곤룡포 중에서 색깔이 아주 금색이죠. 금색. 예, 금색을 입었죠. 우리나라 왕은 금색 못 입었습니다. 황제만 입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방사상의 중앙을 차지하는 것이 황색이잖아요. 그래서 중화사상, 중심이 되는 색에서 황제의 색은 금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무슨 꽃이겠어요? 그것이 홍화.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잘 아시네요. 홍화입니다. 홍화. 예, 네, 홍화. 그리고 이 풀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 풀은 꼭두선이라는 풀이에요. 꼭두선이. 꼭두선이. 네, 꼭두선이. 우리 그냥 한방 민방에서는 신경초라고 불리우는 꽃, 그 식물이거든요. 예, 요 뿌리가, 자, 홍화와 꼭두선이의 대표적인 색이, 예, 홍색입니다. 홍색. 예. 아랍 쪽에 원래 붉은색이 유명하거든요. 아랍 쪽에. 아랍 쪽에 붉은색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붉은 양탄자. 이거 다 들어보셨죠? 붉은 양탄자. 거기에 왜 그런가, 그 주 원료가 이 꼭두선이 뿌리로 염색한 것이 주 원료입니다. 또 아랍 쪽의 염색을 보니까 좀 특이해요. 그쪽 염색.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인류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색이 무슨 색이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색. 푸른색이 있고요. 또, 예, 네, 홍색도 있을 것이고, 또. 네, 뭐, 다양하죠. 내가 좋아하는 색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내가 좋아하는 색.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색은 붉은색입니다. 가장 눈에 먼저 색이 여러 가지 쭉 있으면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색은 홍색입니다. 빨간색. 그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사랑, 특히 남자분 여자들이 더 좋아합니다. 홍색을. 왜 그렇겠어요? 자, 사람이 좋아 홍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피의 색이잖아요. 열정, 정열, 열정을 나타내는 게 이 붉은색이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스페인이 남미로 가게 되죠. 남미. 식민지로 가게 되잖아요. 식민지화 하려고요. 그게 근데 사실 처음에 갈 때에 뭘 찾으러 갔는가 아세요? 황금을 찾으러 갔었잖아요. 황금을 찾으러. 엘도라도. 황금을 찾으러 남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황금이 없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붉은 황금을 찾아냈습니다. 붉은 황금. 바로 코친딜이라는 선인장 벌레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디오들이 보니까 막 붉게 색칠하고 다니거든요. 붉게. 저게 뭐냐? 보니까 선인장 벌레인 거예요. 선인장 벌레 속에 붉은 색소가 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코친딜. 아주 유명한, 서양에서는 가장 유명한 붉은 색소입니다. 그걸 가져오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그러니 그걸 가지고 와서 유럽에 퍼뜨리니 유럽 사람들 열광을 합니다. 와, 이런 색이 있었느냐.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귀한 색이니까 귀족들의 색이었겠죠. 붉은색은. 자,
저는 이제 직급이 낮아요. 우리 선생님은 직급이 높아요. 근데 모임을 합니다. 저희 모임을 하는데 내 아내는 붉은색 옷을 입혀서 딱 데리고 갑니다. 근데 직급이 높은 분의 아내는 붉은색을 못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투 나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붉은색을 입고 있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 당연히 직급 높은 분은 더 좋은 붉은색을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붉은색을 자꾸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독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붉은 코치니를. 자, 옷 한 벌 염색하려면요, 코치니를 만 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만 마리. 선장 벌레 중에서도 암컷에만 있어요. 수컷에서는 색소가 없습니다. 만 마리를 모아야만이 옷 한 벌 염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염색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고 싶지만은 너무 귀한 거니까 못 입었죠. 그런데 1800년대에 화학염료가 개발되게 돼요. 화학염료가. 그러니 그때부터 너도 나도 다 빨간색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제 싸졌으니까. 본물 터졌죠. 본물이 한마디로. 다 빨간색 입으니까 나도 입을래. 그럼 정작 귀족들은 식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빨간색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무채색으로 돌아가게 되죠. 무채색으로. 그런 색의 역사가 그렇게 그려지더라는 것이죠. 이거 아시겠죠? 혹시라도. 자, 뭔가 볼까요? 쪽입니다. 유일하게 청색을 얻을 수 있는 식물은 쪽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 붉은색은 몇 가지가 있었지만은 청색은 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쪽을 표현한 말이 많죠. 자, 대표적으로 쪽을 넣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쪽빛 바다, 쪽빛 하늘.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쪽을 인용한 언어가 많아요. 근데 쪽팔리다는 아니에요. 쪽팔리다는. 쪽팔리다는 그쪽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쪽빛 하늘, 쪽빛 바다. 그리고 우리 좀 듣고 사자성어가 뭐 하나 있죠? 청출어람. 청출어람. 람자가 쪽람자입니다. 청출어람 그 쪽입니다. 쪽이 대표적인 색이 요 색하고요. 다 쪽입니다. 요 색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왜 또 이게 됐죠? 저쪽 사진은 덩굴인데 꽃입니다. 꽃. 쪽꽃입니다. 아. 예. 염색은 요 상태에서 염색, 요 때가 제일 좋아요. 꽃이 피어버리면은 색소가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식물이라든지 우리 사람도 동물이든 가장 중요한 직업 지금 뭐예요? 자손을 보태려는 거잖아요. 자손을. 내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푸르르게 된 이유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식물이 푸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를 맺게 하고 내 자손이 퍼뜨려 나가야 되겠죠. 가장 큰 우리가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는 바로 이거더라고요. 모든 자연계의 동식물을 막론하고 자손 번식입니다. 자손 번식. 이건 아시겠죠? 우리가 다람쥐가 좋아하죠? 도토리. 도토리 중에 도토리 머리입니다. 도토리 머리. 예. 많죠. 꿀밤이 있고요. 절참, 갈참. 원래 참나무란 말은 없습니다. 갈참, 절참, 뭐 꿀밤, 도토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리고 요거는 우둘투둘 추자라고 들어보죠. 추자. 추자 들어보죠. 추자. 경상도 사람 알 건데 추자. 서울 분들 모르시죠? 추자. 호두입니다. 호두. 예. 추자하고 산에 추자하고는 모양도 다르고 약간 그건 가래입니다. 산에 추자는 가래입니다. 가래. 가래. 예, 원래 추자의 원종이죠. 그게 가래. 요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갈색을 내는데 쓰이는 색입니다. 갈색. 맞아요. 예. 그렇죠. 그때 입을게요. 손 묻혀 보세요. 안 빠집니다. 그거 손이 완전 갈색이다 못해
검게 되죠. 저거 독이 있어서. 독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식물의 독은 약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약재가 뭔가 아세요? 대표적인 약재. 옷. 예, 옷. 함량, 우리 어머니 함량이랬잖아요. 함량 마천에 뭐 많이 만들어 먹습니까? 옷으로 장을 많이 담아 먹죠. 참옷 장을, 고추장, 된장을 옷을 넣어서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가 깊어요. 그래 먹은 역사가. 그분들은 쏙병이 별로 없습니다. 옷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그 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쏙병이, 그 동네 분들은 거의 쏙병이 없으세요. 늘 옷을 상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옷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옷도 안 오릅니다. 그분들은. 옷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약으로 썼던 게 뭐죠? 사약으로 썼던 거 옛날에. 부자. 예. 정말 좋은 약재입니다. 그 부자라든지 천남성 이런 게 정말 좋은 약재예요. 그리고 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독성이 있고, 약간 황백 보셨죠? 황백. 그것도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재를 잘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죠. 황백 같은 경우에는 동초법 그래가지고 애기 오줌물에 하루 담가놨으면 그 최고의 법재입니다. 그거 삶아 먹으면은 웬만한 위장병은 다 낫습니다.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산야에 너무너무 내가 이건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전부 다. 가을에 가장 빨리 단풍이 드는 나무를 아세요? 가을에 가장 빨리 단풍이 드는 나무. 북나무라고 있습니다. 북나무. 북나무. 온나무 사촌이잖아요. 옷이 안 오르는 온나무. 북나무입니다. 북나무에 벌레가 알을 썰어요. 거기다가 북나무 알을 썰죠. 그러면 이 수액을 빨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 벌레가. 그럼 나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액을 내뿜어버립니다. 뿜어서 벌레를 감싸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다섯 배로 커져요. 그래서 이 열매 이름이 오배자입니다. 오배자입니다. 오배자. 오배자. 예, 오배자. 예, 벌레 집, 예, 약이죠. 특히 어디 좋아요, 어머니? 예? 입병에 최고 좋죠, 예, 입병에. 입에 물고 있다가 뱉어내면은 웬만한 입병 다 났잖아요. 예. 오배자라고 정말 좋은 약재입니다. 이거는 외과용입니다. 장인데 먹는 거 용이 아니라 요물 딱 삶아놨다가 입이 흔다든지 그러면은 입에 딱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버리면은 정말 좋은 약재입니다. 예. 예. 오배자고요. 이것은 우리가 꽥꽥이 아니고요. 꽥꽥 오리가 아니고 오리나무입니다. 오리나무. 특히 이건 참오리나무예요. 참오리. 자, 오배자라든지 이 오리나무는 문색인간이 바로 검은색 계열. 제가 입고 있는 옷 보시죠. 요 색을 내는데 씁니다. 까만 색을 내는데요. 자연의 식물에서 못 내는 색이 없어요. 모든 색을 다 냅니다. 모든 색을. 자, 아까 제가 가장 염색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뭐랬습니까? 자, 사실 근데 우리 그 고문을 보게 되면요. 매염제란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매염제란 말을 쓰게 됐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역사 찾아가 보니 서양의 학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생활에 들어와서 금속 이온이 녹아져 있는 물을 매염제라 하자라고 서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매염제란 말이 따라 나오지 않고요. 특히 우리 그 임원 경제제 보게 되면은 대홍색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말만 나오지, 뭐가 필요해서 매염제를 뭘 써야 된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근데 서양 학문이 들어와서 잠식해버렸어요. 우리의 역사를.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후진국입니다. 염색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우리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매염제 때문에 내가 평생을 싸워야 또 과언이 아니에요. 자, 먹겠습니다. 아, 사진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지금 불장난하고 있죠. 이 오줌 싸는 불장난하고 있는데. 자, 이 꽃은 뭔가 아세요? 동백 비슷한 게 동백입니다. 매염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혹시 아세요, 어머니? 가장 많이 쓰이는 매염제. 쉽게 쓰는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소금. 소금은 엄밀히 따지면 매연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금속 이온이 없잖아요. 예, 말은 백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백반. 예, 백반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백반 구하려면은? 약국에 가면 팔잖아요. 명반. 예, 명반 팔잖아요. 예, 명반. 근데 그거 명반 암모늄 화학이죠? 전혀 아니잖아요. 자연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따지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명반조차, 명반이 그나마 가장 안전한 건데, 이거조차 나는 거부하니까 쓸 게 없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쓸 게 없다. 그럼 분명히 동의보감에 백반을 썼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백반은 뭐냐는 것이죠. 그 백반은. 네, 그게 바로 저는 동백나무에서 찾았습니다. 동백나무 잿물 속에 백반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예, 잿물 속에. 자, 이걸 제가 말한 겁니까? 동백나무를 태우는 거잖아요, 지금요. 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잿물을 내립니다, 잿물을. 그러면 그 잿물이 받치게 되고요. 그 잿물을 오랫동안 증발시키고 나면 그 밑에 앙금이 남는 것이 천년 백반이었다라는 것이죠. 아, 이거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10년 만에 찾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식물학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식물학자를 만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냐, 난 해답을 뭐야 못 찾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긴 몰라도 동백나무의 주성분이 알루미늄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백반이 알루미늄이거든요. 어, 그래? 하는 순간적 내려 서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을 해보자 하니까 아, 성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울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냐고.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리고 여기 수만 지켜져 있죠? 황회, 뭐, 동백나무제, 볕집제, 콩깍지제, 명아주, 목회, 산단엽, 삼매나무, 조개태운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잿물 종류가. 속에 다 그게 있나 보죠? 각각 잿물마다 색이 다 다릅니다. 동백나무 속에는 아까 말했듯이, 알루미늄이 많아요. 그래서 백반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황회. 황해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어느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무슨 나무를 태우니까 노릇장 하더라. 그게 뭐냐 하면 금노린재 나무였습니다. 네, 금노린재 나무를 태우니까 그 재가 노랗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잿물을 내리니까 그게 바로 황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것은 뭐죠? 자주색을 낼 적에 반드시 필요한 잿물이 황해입니다. 그리고 콩깍지제, 홍화염색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요. 쪽염색할 때 콩깍지제에서는 어떤 색깔 나와요? 이거는 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색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잿물들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시골에 콩깍지나 콩 그 잿물이 제일 많고 그걸 예 맞아요 어머니 맞아요 맞아요 쓰고. 맞아요. 우리가 최초에 그 1910년에 양잿물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양잿물. 맛이 어떻습니까, 양잿물? 죽죠. 이 잿물 때문에 저도 참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염색하는 사람들 만나서, 나 이런 잿물 써보고 되고 저런 쓴물 된다 하니까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염색계의 어떤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그 주류인데 그분들은 화학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염색을. 그래서 잿물의 그 성분이 뭐냐, 성질이 뭐냐. 알칼리라는 것이 알칼리. 그래서 그러면 굳이 잿물을 쓸 필요 없이 양잿물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근데 다르잖아요. 양잿물하고 콩대 잿물 다르잖아요. 양잿물 마시면 죽습니다. 콩대 잿물 마셔도 안 죽어요. 근데 같은 pH는 알칼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니까 당연히 서로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적에 양잿물과 잿물은 다릅니다. 양잿물과 잿물은. 1910년에 우리 양잿물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몰랐는 것이에요. 이 사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빨래를 하니까 때가 잘 지는 거예요. 그리고 덩어리져 있고, 야, 신기하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잿물과 같은 것이 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당시 빨래를 뭘로 했죠? 잿물 내려서 빨래 했잖아요. 근데 이건 덩어리가 쑥 치대니까 잿물 효과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이다 해서 양잿물로 하자라는 된 거예요. 우리 양자부터는 말이 많죠?
양은 냄비, 네. 양잿물, 네. 양초, 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잿물에, 저는 이 잿물 구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제 스스로가. 1년 중에서 이 재를 찾아가는, 잿물을 구하려면은 식물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어머니 말씀 따라 콩대체가 가장 흔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가을에 타작을 하잖아요. 콩타작을. 그러면 가서 찾아가서 콩대를 다 수거해 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태워서 보관해 놨다가 필요할 적에 벌떡 끓는 물을 붓게 되면은 잿물이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것이 제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개 태운 재가 또 하나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굴껍데기를 가져와 가지고요. 굴껍질. 그것을 짠물을 빼야 되죠. 바닷물이 있으니까. 짠물을 뺀 다음에 소나무 장작불에 다비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스님도 다비식하듯이 굴껍데기를 다비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것이 천년 석회가 되는 것이에요. 쪽냄새 갈 적에 반드시 저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파란색을 내려면은 반드시 이 조개 태운 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많죠. 너무너무 일은 많죠.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겠습니까? 서치. 예. 제가 왜 이 사진을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매음제 때문에 가장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매음제를 많이 씁니다. 철매음제를 염색에 있어서. 옛날 기록에 보니까 조당액을 만들어서 했다라는 기록이 봤습니다. 조당액. 그 조당액이 뭔가 보니 곡물을 발효시킨 데 철조각을 하나 집어넣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곡물 발효가 뭡니까? 술이잖아요, 술. 근데 술을, 근데 제가 저는 이제 화학을 좀 공부했으니까 술에서는 철이 녹지 않습니다. 녹슬 뿐이지요. 그러면 철이 녹는 것은? 철을 녹이기 위해서, 제가 요 사이에 죄송한데. 예. 제가 고향이 청송이에요. 예, 아, 청송이세요? 청송 달기 약수라고. 맞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예. 네. 고물을 뜨다가. 예. 그 염색을 하면 그 속에 철이 많이 녹아 있어요. 제가 수없이 다녔습니다. 아, 예. 청송 가고요, 영천 가고요. 예. 그 물도로 예. 1년에 한 10번 이상 다녔어요. 예. 근데 청송 달기 약수와 영천 황수탕에서 나오는 색과 차이가 있어요. 달기 약수라든지 청송 황수탕은 아주 연한 은회색 계열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진한 이 흑색 갈라기는 부족합니다. 근데 어쨌든 달기 약수나 영천 황수탕이나 자연의 탄산에 의해서 철분이 녹아져 있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산에 의해서 철은 녹습니다. 산에 의해서.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그거를 아니까, 아, 그러면 우리 피는 그 마트에 가서 식초 살 거 아닙니까? 현미식초 사고 사와서 못 있죠? 못 속에 들어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했었어요. 아, 되는 거예요.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순 가짜네. 이 말 들었습니다. 뭐 까불디만은 순 가짜비 하는 놈이 뭘 까불라. 이 말 들었거든요. 왜? 못 속에는 철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소라든지요 나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또 똑같은 거 쓰면서 왜 우리를 뭐라 말하느냐 이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대부분 그 많이 쓰는 철이 황산 제2철입니다. 황산 제2철 화공작품 중에 황산 제2철인데 그걸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황산 제2철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왜? 목 속에는 다른 더 안 좋은 게 많은데 깨끗하게 정지된 이게 더 좋다. 그 말을 제가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살짝 해봤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철장을 얻을 수 있는가, 좋은 철장을. 근데 가마솥이 생각나니 가마솥 생각나는 거예요. 이 가마솥은 어릴 적에 밥에서 팍팍 끓여 먹었잖아요. 그러면 밥맛이 너무 좋았죠. 예, 가마솥 때에는 많이 두들겼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좋은 철분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리고 식초 중에서 제일 좋은 식초 혹시 뭔가 아십니까? 식초. 제일 좋은 식초.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구분 좀 할게요. 우리 초가 있고요. 식초가 있습니다. 앞에 식자가 붙는다라는 것은 우리 곡물을 발효했을 적에 식자를 붙입니다.
일반 과일을 발효한 것은 그냥 초라 그럽니다. 초. 원래 식자가 붙는 것이 아니에요. 감초, 뭐 오미자초 이래 쓰지. 감식초는 잘못된 말이다.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현미식초 이런 것은 식초가 붙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막걸리 식초였습니다. 막걸리. 그렇다면 저 그래서 염색을 하려 하니까요. 안 해본 게 없었죠. 술 담을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술 담는 법을 그때부터. 또 많이 다친 어머니가 술을 좀 잘 담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술 담는 법 배웠습니다. 누룩 밟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쌀 100세 하는 법까지 다 배워서 술, 그래서 술을 제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만들어 마셔야 되니까. 근데 술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90%를 마셨습니다. 근데 술을 만들고 식초까지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식초를 만드니까 또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식초균이 집을 점령하니까 누룩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네, 그런 문제가 겹쳐서 너무 그것도 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그래도 이것도 좀 쉽게 하는 법. 어쨌든 간에 우리는 쉽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비가 잘했던 점이 뭔가 있습니까? 삼국지 유비가 가장 잘했던 거.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써라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몸 갈켜 찢어지지 않는 한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워서 마침 우리 고향에 그 양조장 하시는 선배님이 계셔요. 그 선배님 꼬셔가지고 막걸리 식초 만들어 보셔요. 그래서 만들어 볼게. 만들어 오셨어요. 아 맛있어요. 이 막걸리 식초가. 거기에 가마솥하고 결합시키니까 정말 좋은 철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든 색이 이 까만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까만색을. 이거는 뭐죠? 매실. 매실 액기스가 아니고요. 매실초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왜 이걸 담는 이유가 이 색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홍합니다, 홍화. 이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매실초예요. 자, 오미자라든지 미초, 뭐 매초 이런 초를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너무도 많겠죠. 이거 다 혼자 해달라 그러면요. 이런 너무 많은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겠습니까? 이걸 보면 느끼는 점이 생활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염색이나 우리 먹거리나 똑같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김장을 담아 먹고 또 매주를 쓰고 장을 담고 간장을 뜨고 된장을 뜨듯이 염색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 시기에 식초를 담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먹는 것도 되지만은 뭐죠? 염색도 된다는 것이에요. 염색도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아무도 있는 행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그 미술 시간에,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 못구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희한하게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근데 맨날 선생님이 너는 그림 그리지 말고 심부름 해라 그랬거든요, 저보고요. 너는 그림 안 된다, 소질 없다. 근데 딱 한 번 칭찬받았습니다, 딱 한 번. 물감을 세 개 섞었는데요. 세 개 너무 고상하다는 말 들었어요.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 개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이 색 참 이쁘네, 저 색 이쁘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색은 뭡니까, 전부 다? 서양식 색이잖아요. 뭐 블루, 뭐 옐로우, 뭐 코발트 블루 이런 걸 배워봤는데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 고문에 나오는 생명을 보고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렇죠? 자, 대표적인 우리 고문의 임원16지 속에 자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이수진편에 나오는 생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색. 적색계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놨는가? 우리는 그냥 뭐죠? 서양학문에서는 red, 뭐 violet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보세요. 도홍, 심도홍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왔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뭔가? 도대체 이 말이 뭔가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도홍색이며 심도홍 자지초보라, 자초보라. 자,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참 우리 선조님들이 정말 저 지혜로웠던 것이 이 홍이 붙는 생명이 있죠. 홍 주 원료가 홍화입니다. 홍이 붙는 것은 홍화로 낸색을 보고 홍을 붙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 훈, 비 이렇게 나가는 것은 꼭두선입니다. 꼭두선을 염색 한 번 하게 되면 강이 되고요. 두 번 하면 훈이 되고 세 번 하면 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색을 다 구분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이시죠? 자색 있고요. 자, 주가 보이죠? 주. 예. 그런데 세계 어디에도 자주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자주색이 있습니다. 예, 자주색이 있습니다. 그냥 자색만 있지 자주색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헌에만 자주색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고문헌 속에 등장하는 색의 가지수가 몇 가지 있겠습니까?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거는 염색에 관한 색이 127개고요. 그냥 생명을 톡톡톡 따지면은 173개가 나옵니다. 생명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너무 그게. 이렇게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리고 그 색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근데 이거 다 못해봤습니다. 다 못해봤어요. 이게 도저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거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문의 속에 생명은 나오는데 어떻게 염색한다는 법은 다 안 나와요. 근데 참 저는 의아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역사가 기록의 역사잖아요. 전 정말 세상에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왜 염색에 관한 책은 기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전부예요. 유문경제지라든지 예, 교합총수라든지 다 짧게 나오는 요 부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딘가 숨어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건 다 있거든요. 다른 것은. 근데 왜 염색에 관한 책만 이렇게 없을 것인가. 자, 그에 대해서 한번 그 대학 교수님들하고 한 진지하게 토론을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염색은 천한 것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유자들이 했다. 아닙니다. 자, 상방정례라든지 상의원에 보게 되면은, 자, 육조 거리에 도공들이, 공방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 장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장인들은 전부 다 나라에서 녹을 받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벼슬을 사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벼슬. 그리고 각각 장인들 속에, 장인들 밑에는 33명의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종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뭐죠?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키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그 장인들은 왕실을 위해 존재했던 장인들입니다. 왕실을. 그러면 기록이 없을 리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 하다 못해 그 처형당하는 장면까지 다 기록하는 우리 역사였는데 왜 이것이 없었겠나는 것이죠. 아마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 찾는데 그것은 학자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 같습니다. 네? 안 들려요. 일본에 가 있었군요. 네, 맞아요. 일본에. 네. 일본에서 훔쳐갔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일본 가서 느낀 점, 참 정말로 지금부터 약간 욕이 나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원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염색가니까 원단 알잖아요. 근데 색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근데 도대체 물어봤습니다. 야, 이 너무 색이 이쁩니다. 반도에서 가져왔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반도에서 가져왔다. 하지만 이건 우리 것이다. 참 할 말 없대요. 그거. 너무 색은 이쁘고 좋은데 이건 우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뺏어오고 싶더라고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불교 문화잖아요. 뭡니까? 대웅전에 들어가면은 석가모니 불이 있고 반드시 뒤에 가면은 뭡니까? 뭐라 그러죠? 탱화가 있죠. 탱화가 있는데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은 못 떼갔는데 대부분 비단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건 그게 다 떼갔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그리고 깜짝 놀랐던 거. 원단의 폭이 3m입니다. 그 옛날에 실크를 3m로 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것을.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 우리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